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멀티펑션 보드 쉴드의 그 푸시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시 스위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 멀티펑션 보드에 LED를 동작을 시켰었죠. 이번에는 요 푸시 스위치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누를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눌리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딸깍딸깍 돼서 이런 식으로 눌리는데, 요 푸시 스위치를 이번 시간에는 동작을 시켜볼게요. 이전 시간에는 사실 요 LED는 이제 아두이노의 출력을 이용한 그 LED 그 밝기를 나타내는 거였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 푸시 스위치를 아두이노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LED를 온 시키고 오프 시키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해서 되게 오래가네요, 생각보다. 아, 먼저 근데 스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는 요거는 이제 푸시 스위치고요. 요거 말고도 스위치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은 구글을 동작을 시켜서 구글 신께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요. 구글에 스위치의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를 쭉 봐보면 스위치 종류 이런 식으로 스위치 지금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방금 보여드린 비슷한 스위치도 있죠. 검은색으로 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푸시 스위치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MSL1CESO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로 이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요거 만들었던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 오프 온 요것도 이제 많이 보신 타입이죠.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위치, 토글 스위치, 뭐 스위치 크기에 따라서도 요 종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SMD 스위치, SMD라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 마운티드 디바이스라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저항도 같은 저항인데 종류가 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된 이제 저항들은 그 저희가 이제 기판에다 이제 꽂아가지고 납땜을 뒤에서 하는 거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서페이스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SMD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기판에 이제 표면에 붙는 거죠. 그말 그대로 서페이스 마운티드라잖아요. 그 표면에 붙는 장치, 디바이스라 그래서 SMD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 스위치들도 이제 그런 타입들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멀티펑션 보드에 쓰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켓 타입으로 이제 여기 꽂아가지고 보드에 뒤쪽에서 이제 납땜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이제 두고서 납땜하는 식을 이제 SMD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스위치도 있고,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스위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불 켜고 끌때 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되겠죠? 보면은 이제 불 켜고 끌때 쓰는 그런 스위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스위치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푸시 스위치라고 하는데, 스위치의 이제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제 어떤 기계의 접점이 되겠죠? 어떤 두 선로 간을 연결했다, 이어졌다, 붙였다, 뗐다 하는, 뭐, 그런 동작을 시키는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걸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거 이제 제가 기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기계적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 TR이라고 하죠. 그거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트랜지스터도 종류가 있는데 BJT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제 TR이 아마 BJT 타입 그 TR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FET 타입 FET라 그래서 이제 MOS FET 뭐 이런 식으로 종류 요것도 좀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요 FET 타입이 있는데 요두 가지의 가장 어떤 차별점은 BJT
BJT, 이제 일반 TR, 저희가 이제 TR이라고 부르는 그 타입은 전류 구동 방식이고요. 그리고 FET는 이제 전압 구동 방식이에요. 사실상 장단, 두개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빠른 스위칭이나 이제 고전류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FET 방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 전류 제어, 그 BJT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도 좀 있고, 뭐 그런 이제 좀 단점들이 있는데, F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 구동 방식인데다가, 이제 누설 전류도 좀 적은 편이죠, BJT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모터 제어나 뭐 이런 고전류 뭐 이런 쪽 고속 스위칭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FET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떤 전기적 스위치로 많이 쓰이는 것들. 요거 이제 말고도 SSR이라고 요걸 이용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기계 접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위치의 종류들 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기계 접점. 기계적으로 이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적 이제 스위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BJT나 MOS, FE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계 접점에 이제 가장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바로 이제 채터링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붙었다 뗐다, 우리 눈에는 이제 한 번에 붙었다 한 번에 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고속에서는 이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붙는 거죠. 일종의 이제 스파크 튄다 그러잖아요. 고전류에서는 스파크 팍 튀면서 붙는 거죠. 요 기계 접점의 이제 단점이, 또이 기계 접점을 이용한 또 스위치가 있는데, 릴레이가 또 있거든요. 이거 아마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릴레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류, 뭐막 10A 막 이상의 막 이런 고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붙이는 과정이나 띄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쇠를 녹여가지고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쨌든 기계 접점의 단점이고, 저희는 이제 고전류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른 단점으로 굉장히 이제 저희 눈에는 한 번에 붙었다 한 번에 떨어졌다처럼 보이지만,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이게 이제 저희 눈으로는 캐치가 안 되지만, 저희는 지금 아두이노라는 어떤 MCU를 쓰고 있잖아요. MCU를 쓰게 되는데, 이 MCU 자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신호로 마치 인식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좀 고급 용어로 채터링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구글식에 한번 물어봐야죠. 여기 지금 채터링이라고 쳤더니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앞부분에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서 지지직거리죠. 그 다음에 로우에서 다시 하이로 올라오면서 또 지지직거리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뭐랄까, 저희가 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요거를 신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이제 채터링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스위치를 누를 때, 스위치를 뗄 때, 요런 걸 채터링이라는데, 요거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위치를 한 번만 누르고, 저희는 이걸 딸깍하고 한 번만 누르잖아요? 근데 사실 아두이노에서는 이거를 이미 수십 번, 뭐 많게는 수백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수번에서는 이제 수십 번 정도가 따다다닥 하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를 나는 한번 클릭할 때, 요게 뭐, 세그먼트 1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누르면은 이게 막 10이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채터링이 생기는데, 요 방지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운싱 캐패시터라 그래서 0.1 마이크로페럴에서, 뭐 0.1 마이크로페럴에서 1 마이크로페럴 정도, 0.1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를 달아주시면, 요 캐패시터는 이제 전압의 변화를 막아주는 게 있거든요. 요 디바운싱, 이름도 디바운싱 캡이죠. 싱페로. 이것도 구글식에 물어보면 또 나옵니다, 잘. 여기 바로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이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 풀업 스위치, 풀업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디바운싱 스위치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C 값 있잖아요?
C가 그 디바운싱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로 해서 그라운드에 달아주는데, 이 왼쪽에 이제 스위치가 눌렸을 때, 이 C를 통해서 이제 그 채터링을 조금 방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방금 채터링이 일어나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스위치가 첫 번째 눌린 다음에, 잠깐 동안 소프트웨어적으로 스위치 신호를 안 받는 거예요. 약 0.12초 정도? 그 정도를 안 받으면, 이게 타타타타 흔들리는 순간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신호를 안 받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실제로는 한 번만 들어오는 것처럼 첫 번째 것만 받는 거죠. 그것만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편한 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를 쓰는 게좀더 편할 수가 있겠죠. 구현이라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일단 이제 어떤 이제 저희 이제 푸시 스위치를 할 거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다그 아두이노 자체 내에서 다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입력으로 이제 스위치 입력을 받았을 때 따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설정을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주변에 어떤 캡이나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아두이노는 좀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만큼 사용하기 쉬운 거겠죠. 그럼 스위치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저희가 사용할 이 멀티펑션 보드의 이 스위치는 어디에 달려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LED를 공부를 했었죠. 아, 바로 뜨네요. LED를 공부를 했었는데, LED가 여기 있죠. 저 지난 시간에는 13번, 12번, 11번, 10번. 여기에 이제 달려서 LED에 5V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반대편 13번, 12번, 11번, 10번 핀에 어디에다가 이제 0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LED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스위치를 동작시킬 거잖아요.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도 똑같네요. 반대편에 이제 플러스 5라고 써 있는데 이 플러스 5 쓰여진 곳에서 이제 5V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5V 전압이 들어오는데 10K라는 저항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잠깐 봤었는데 풀업이라고 합니다. 풀업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 5V가 아니라 여기에 그라운드가 물려 있으면 저건 풀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풀업이랑 풀다운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깊게 설명을 할게요. 사실 풀업이랑 풀다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단편적으로 지금 열 스위치에 왜 풀업이랑 풀다운이 쓰였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먼저 이제 스위치 S1, S2, S3, S4가 있는데 S4는 리셋 스위치로 달려 있으니까 사실 리셋 주인은 이거죠. 리셋 스위치. 리셋 스위치는 하드웨어적인 리셋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큰 문제가 생기면 리셋을 시키는 거니까 이건 패스시키고 지금 S1, S2, S3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두이노에 A1, A2, A3 핀에 달려 있어요. 아두이노 A1, A2, A3 핀에 달렸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죠. 줌이 꽤 늦게 잡히네요. 여기가 지금 A1, 2, 3인데, A0, 1, 2, 3인데, 지금 1, 2, 3에 0는 빼놓고 1, 2, 3에 달려있죠. 지금 스위치가 1, 2, 3에 달려있는데, 그 스위치 A1, A2, A3 입력 핀으로 받아 연결된 곳으로 저희는 입력 값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저항 10K짜리랑 지금 5 플러스 5가 달렸는데 제가 풀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왜 달아놓냐면, 일종의 이제 선두 개가 있잖아요. 선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선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픈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두이노가 있어요. 아두이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입력 아두이노는 지금 입력을 값을 받는 상태예요. 입력 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선이 있는데 이제 아두이노 입력 받는 바수로 이렇게 선이 떨어져 버리면
이 아두이노는 입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0이 입력되는지 1이 입력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아두이노 쪽에서는 사실 하이 임포턴스라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호는 네 종류가 있거든요. 0이 그 신호 레벨을 이제 로직 신호로 분석을 하면, 로직 신호로 얘기를 하면 1이라는 신호가 있고, 지금 저희 아두이노에서는 1이라는 신호 5V로 받고 있죠. 그다음에 0이라는 신호가 있고, 로우 신호죠. 그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신호. 그다음에 언논 신호가 있어요. 요네 가지 신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여기 S1, S2, S3 여기 풀업이 써있으니까 그 풀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입력 값을 받으면은 이제 하이 임피던스가 상태가 되거든요.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떤 0이라는 신호나 1이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아두이노 쪽에서 0이나 1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선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오픈된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두이노 쪽에서 입력을 받고 있는데 0이 들어오는지 1이 들어오는지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여기 0이 들어간지 1이 들어오는지 선로가 0인지 1인지 들어가야 되는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두이노는 입력 값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 이제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냐 이거를 누가 아냐? 저희는 모릅니다. 아까 네 가지 신호 말씀드렸죠? 이네 가지 신호의 마지막에 언논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이런 상태를 저희는 어떤 신호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이 들어가는지 1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신기한 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노이즈 때문에. 사실 사람의 몸에도 어떤 전류가 조금씩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서도 여기에 입력 신호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수도 1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풀업이라는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대충 뭔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감이 막 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기 지금 플러스 5V가 걸려 있잖아요? 저항 하나랑 해서. 지금 이게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얘가 0인지 1인지 아무 값이나 노이즈에 따라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통해서 여기에 항상 1이 들어가도록 지금 풀업 저항을 달아준 거예요. 이게 풀업 저항을 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이 스위치에서 풀업 저항을 쓴 이유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쓴 거죠. 저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붙어 있을 땐 상관없어요. 반대편에 그라운드로 해서 항상 0이 들어가니까. 근데 떨어지는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떨어진 상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아두이노에서는 외부 상황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불안정한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저기서 풀업 저항을 하나 달고 5V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서 스위치가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1이고 붙어 있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전기의 흐름은 물과 같다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아두이노 쪽에는 저항이 있는 5V 신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이 없는 0V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풀업 저항은 사실 좀 심오하긴 한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풀업 저항이랑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전류 공급을 도와준다던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고 요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위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지금 저 풀업 저항이 달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A1, A2, A3에 지금 아두이노 저 풀업 저항을 통해서 선로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돼 있는데 자 이제 허두절미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미리 실습을 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두이노를 한번 프로그램을 IDE, 인베리먼트 환경, 아두이노 환경을 실행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LED 할 때도 요걸 이제 USB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USB를 이렇게 꽂고,
딸 깎고,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랑 연결을 같이 해준 실드예요. 이 실드가 보니까 여기 이게 지금 실드인데 여기 지금 짧아가지고 원래 길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닿더라고요. 이게 닿아서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쐬면은 이게 그 쇼트 난다 그러거든요. 쇼트 날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3M 테이프를 붙였어요. 쇼트 안 나도록 붙인 건데 이게 참 중국 애들이 만들었지만 거지같이 만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동작만 잘 되면 이 가격에 나오는 것도 사실 신기한 건데 동작만 잘 되면 되니까 일단 USB에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USB B 포트가 좀긴게 있어야겠네.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지금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풀업 그 동작 때문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손으로 만질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런 동작, 이런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세그먼트 회로 쪽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꺼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거는 요 푸시 스위치를 눌렀을 때요 LED가 이제 거기에 맞게 하나씩 들어오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일단 요거는 이제 코드를 두 손으로 짜야 되니까 제가 일단 파일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게 예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파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예제를 가면 베이직 예제가 있죠. 이건 이제 디지털 입력 값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블링크를 했었는데, 디지털 리드 시리얼이라고 있네요. 요거 말고는 없나? 아, 여기 버튼이 있네요, 버튼. 요 디지털 02번에 요 버튼이라고 있는데, 디바운싱 회로, 디바운싱도 있네요. 희한하네요. 역시 아두이노 짱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디바운싱까지 다 처리하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 놨네요. 코드를 보니까 이제 뭐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레이를 빼서 했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예제를 누르고 디지털에서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이 떴거든요. 지금 이거 만드신 분이 이제 주석을 앞에다가 그냥 주석이라 그래서 설명이거든요. 설명 버튼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LED 커넥트 디지털 뭐 13번 핀에다가 뭐첫뭐 버튼을 눌렀을 때뭐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 서킷은 이제 LED랑 13번이랑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푸시 버튼 2번 핀이랑 연결돼 있고 5볼트랑 그다음에 10K 레지스터가 이제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써있는데 2005년도에 만드셨네요. 아,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설명하기에는 좀 걸리적거리니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수정을 하면 되나? 이것도 초기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제가 쓸데없는 주석들은 다 지워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이게 사실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리니까 이 어차피 영어 설명 보면은 더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우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정리가 다 끝났네요. 그다음에 if 좀 보기 편하게 else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버튼 지금 입력 부분인데. 위에서부터 지금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아두이노가 잡혔는지 꼈으니까. 아두이노는 지금 잡혀있네요. 아두이노, 지금 저희는 우노보드를 쓰는 거죠. 첫 번째, 이제, constint button pin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지금 버튼 핀의 입력을 어떤 걸 받을지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번 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버튼이 회로를 보면, A1, A2, A3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는 A1, A2, A3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냥 인트로 선언했을 변수라 그래서 변수와 상수가 있잖아요. 이거 옛날 그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저기 지금 CONST라고 돼 있잖아요. 저건 상수예요. 저 지금 상수로 선언된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기 만약 저기 안에 있는 숫자를 바꾸게 되면 컴파일러가 아마 에러를 내거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에러를 안 내더라도 숫자 자체가 변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트나 뭐 CHAR 캐릭터나 뭐 이런 걸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변하는 수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중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앞에 이제 CONST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곳에는 딴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쓸 어떤 핀을 버튼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원래는 디파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그 선행연산자라 그래서 이제 디파인이나 뭐 이런 걸잘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핀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버튼이라고 바꿔볼게요. 버튼도 저희는 세 개죠. 버튼 1 요게 저희는 A1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버튼 2, 3 버튼 2, 3가 있는데 요거 A2, A3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LED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LED 저희가 했었잖아요. 여기 회로도를 먼저 보면 LED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LED 봤듯이 LED에는 5V가 들어가면 꺼지고 0V가 들어가면 켜진다.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가면 꺼지고 로우가 들어가면 켜진다. 이런 식인데 지금 13, 12, 11, 10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버튼이 3개밖에 없잖아요. 13, 12, 11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LED 핀인데 저희는 지금 LED가 3개잖아요. LED 핀도 지금 여기 13번은 지금 연결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LED 핀 1번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13, 12 아, 죄송합니다. 감기를 걸렸어요. 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랜만에 원래 보일러도 잘안 트는데 오랜만에 보일러도 지금 완전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버튼 A1, A2, A3 회로도대로 그 다음에 LED도 13, 12, 11, 13, 12, 11 그대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버튼은 A1, A2, A3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A1, A2, A3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스테이트가 있는데 아 요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필요 없으면 지워버릴게요. 아 버튼 스테이트가 지금 어떤 디지털 지금 버튼이 눌렸을 때그 값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 쓰였네요. 저희는 그럼 3개 버튼을 쓰니까 버튼 스테이트가 3개가 필요하겠죠?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건 그냥 변수로 선언된 이유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신호가 1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0으로 지금 초기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변수잖아요. 변수로 선언해야지만 하잖아요. 상수로 선언하면 바뀌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0, 1, 2, 아, 이건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버튼 스테이트 1, 2, 3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버튼 1, 2, 3, LED. 이것도 LED 핀도 길다. LED 1, 2, 3. 그 다음에 버튼 상태. 버튼 상태 1, 2, 3. 이런 식으로 3개씩 설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 셋업. 이제 드디어 초기화 부분에 들어왔네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셋업은 처음 아두이노가 구동할 때딱한 번만 실행되고 저 밑에 있는 이제 루프는 아두이노가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초기화 부분에서는 이제 핀 모드라 그래서 각각의 핀들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LED 핀을 선언을 하니까 저희가 LED 1, 2, 3를 선언 아웃풋으로 해서 LED 동작을 시킬 거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 1, 2, 3. 그 다음에 버튼 핀이 있죠. 저희 지금 버튼 1, 2, 3로 바꿨으니까 버튼 핀, 이건 이제 버튼 입력받는 거니까 여기 지금 핀 모드 보면은 딱두 가지 차이밖에 없죠. LED는 저희가 이제 출력으로 키는 거니까 아웃풋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인풋 그 버튼은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입력으로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는 인풋이니까 저희 인풋으로 바꾸고. 요딱요 차이밖에 없어요. 아두이노 참잘 만들었어요. 이제 저 아웃풋 인풋만 바꾸면은
이게 지금 입력이 됐다가 출력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심플하자니. 사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아트메이어의 이제 AVR이라는 IC를 사용하는데, AVR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칩 안에 풀업 동작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레지스터 세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요 회로도 보면은 회로도에 이제 외부에도 저항이 달려가지고 칩 외부에 저항이 달려 지금 풀업을 걸어놨는데, 사실은 저기 이 회로도가 맞는 거죠. 일반적인 그 어떤 IC에 쓸지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근데 아두이노는 내부적으로 풀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풀업을 하려면 아두이노에서 아마 따로 써줘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아두이노 내부 풀업 저항 사용하기가 있죠. 아, 제가 요 사이트 하드카피 아두이노 여기 굉장히 항상 설명이 잘돼 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쓰네요. 인풋 풀업 보이시나요? 인풋 풀업이라고 쓰는데, 저렇게 인풋 풀업이라고 쓰면 이제 내부의 풀업 동작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인풋 풀업. 이런 식으로 쓰면 내부에 풀업을 동작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외부에 저항이 달려가지고 풀업이 돼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초기화는 저희는 이제 LED 3개 구동하고 푸시 버튼 3개 구동하니까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동작이 딱 완료가 됐어요. 셋업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동작을 시킬 거냐? 계속 루프를 돌면서 저희는 푸시 버튼을 첫 번째 걸 누르면 첫 번째 LED가 켜지고, 두 번째 걸 누르면 두 번째 LED가 켜지고, 세 번째 걸 누르면 세 번째 LED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30분 안에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5분 정도 더 길어지겠네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버튼 스테이트는 제가 지금 버튼 스테이트 1, 2, 3로 바꿨는데, 그거를 좀 1, 2, 3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리드. 지금까지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건 디지털 라이트였잖아요. 이번 시간에 새로 나오는 건 디지털 리드예요. 이 디지털 리드는 아두이노에서 입력을 받겠다. 뭘 입력을 받겠냐? 저희는 버튼 첫 번째 거를 입력을 받아서, 버튼 그첫 번째 게 0이냐 1이냐, 눌렸을 때는 지금 버튼 여기 보시면 스위치 눌렸을 때는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죠. 스위치 눌렸을 때는, 회로도 봤을 때는 스위치 눌리면 0, 스위치가 띄어지면 저 풀업에 의해서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다 세팅을 세 개를 해보면 좀 빨리 움직일게요. 시간이 소프트도 짜느라고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은가. 저는 이제 디지털 리드가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리드는 아두이노에서 입력 값을 받는다. 그거가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 이제 하이로우로 되어 있는데, 버튼 첫 번째, 이제 버튼 스테이트 첫 번째 푸시 버튼이 안 눌려 있으면, 누르지 않았으면 하이죠. 안 눌려 있으면 LED 핀이 하이. 제가 지금 LED 핀 하이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한쪽에 5V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의 수위가 똑같으면 물이 흐르지 않죠? 5V에서 5V 입력이 들어가면 LED는 켜지지 않아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같은 물로 피 있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로우 신호가 들어갔을 때만 LED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딱 맞죠? 버튼이 안 눌렸을 때는 LED가 안 들어오고, 버튼이 눌리면 LED가 들어오는 동작이 지금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에 짜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첫 번째인데, LED 지금 핀으로 되어 있죠. 제가 핀도 지웠죠. 위에 콘스턴트로 상수선을 했을 때 LED가 켜지고 꺼지고, 버튼 원에 따라서. 그럼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저희는 세 개를 동작시키니까 복사 스킬 이용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사실 모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저장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제가 예제를 불러온 걸 수정해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버튼 1, 2, 3는 A1, 아두이노의 A1, A2, A3 핀에, 여기 보시면은 A1, A2, A3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눌렸을 때는 0,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는 풀업에 의해서 1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쪽에서 1이 들어가면 LED가 꺼지고, 아두이노 쪽에서 0이 들어가면 LED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게 회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회로도를 인터넷에서 구한 거라서 사실 이 보드 사면서 회로도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중국 형아들이 회로도를 제공을 안 해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뭐. 뭐 푸시버튼 눌렀을 때뭐 LED가 들어오면은 회로도가 잘못된 거고 LED가 안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거고. 아, 푸시버튼 눌렀을 때 LED가 들어오면 회로도가 정상인 거죠. 자, 그럼 요 마지막에 아 요거 하나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 한 200ms 요거를 잠깐 해서 넣어 주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요거 지금 첫 번째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확인하고 그다음에 포트 아두이노 연결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딴거 확인할 필요 없이 컴파일 잘 되나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운로드 업로드 하고 자, 업로드 완료됐다고 지금 여기 뜨고 있죠? done, thank you. thank you. 나도 thank you. 지금 LED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회로도는 맞는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푸시 스위치를 눌러볼까요? 띠용. 보이시나요? 아, 접사가 잘안 되네요. 이게 로지텍, 그래도 나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카메라가 꽂혀가지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LED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누르면 LED 두 번째 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누르면 LED 세 번째 거.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이걸 두개다 누르면 또두 개가 들어오고. 세 개를 다 누르면 세 개가 다 들어오겠죠? 똥똥똥똥똥똥똥.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셨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200ms를 제가 해봤는데 이걸 한번 100ms로 좀 이걸 아예 없애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터링이라는 게좀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게 동작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눈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잘 동작이 되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푸시 스위치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LED로 보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LED랑 시리얼 통신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을 하려면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들 중에 하나니까 LED는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게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LED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느냐로 이제 디버깅하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푸시 스위치긴 한데, 뭐 이것도 이제 가장 그 기본으로 되는 이제 어떤 입력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입력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일단 입력이 되냐 안 되냐를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원래 뭐를 계획해 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커리큘럼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짜놓고 이번 기초 강좌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더 이제 같이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디지털 입출력에 대한 거 설명을 했네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로직 0, 1, 언논, 하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일단 실습은 다음 시간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실습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원래 이 다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ADC가 뭔지 ADC라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거든요. 요거를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금 0, 1, 언논, 하이지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개념 그리고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한 실습까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가능하면은 이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을 강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아두이노 강좌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두이노 강좌는 매주 1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에 다른 강좌를 하게 되면 좀 재밌는 아이템들을
즉석에서 한번 만들면서 동작 시켜보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내년 일이니까요. 내년 되면 다시 뭐 보겠죠. 뭐제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좋아도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